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기차를 타러 오성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가는데 계획에 없던 일로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친구랑 말을 하다가 서울 한번 놀러 가볼까 싶어가지고 급하게 결성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 가는 김에 한강도 갔다가 아니면 다른 데도 가서 한번 재밌게 잘 놀고 올게요. 친구를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보여요. 전화도 안 받고 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방금 일어났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친구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별로 안 멀어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맛있는 밥이라도 사라고 할게요. 이거 안 되겠어, 괘씸해서. 그냥 갈게요.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서울은 버스가 진짜 자주 다녀요. 제가 있는 청주하고는 많이 다르죠. 친구 데리러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야. 제가 전적대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서 서울 살 때 잠깐 살았었거든요. 와, 여기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옛날로 돌아온 기분이야. 쟤 뛰어온다. 캠핑 가서도 먹고 싶어. 먹어볼까? 먹겠습니다. 딱 보이자. 눈 보고 싶어? 내가 눈을 진짜 좋아하거든. 이거 뭐지? 소스를 뭐 하나 걸어. 뭐야? 소려 매운 양념치킨. 살짝 매운. 거기에 싸구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어려워요? 더 많은 거?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솔직히 이게 탐나. 요 사과무 같은 거. 아, 이게. 그렇지, 이제 위로 올라간다, 이거. 아, 얘는 아예 고정이고, 얘는 이런 게 되고. 난 아무것도 클릭이 안 되고. 그치. 이거 똑같아. 아몬드 브릿지 맛이랑 비슷해. 근데 좀 달아. 갈까? 또 여자친구하고 카톡해? 누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카톡을?
열심히 안 했어. 이게 아인슈타인하고 이게 아몬드라테. 그치. 내가 아는 아몬드라테하고 다른데? 어, 내가 아는 아인슈타인하고 달라. 커피 맛이 좀 더 세고 아몬드 맛이 더 없어. 그니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잘 모르겠네. 아, 바로. 그거 저런 거 압니다. 어. 먹고 자고 귀신 믿냐는 거야. 너 뭐라고 ISP라고. ISFP라고. 난 내가 그것만 믿는 스타일이야. 여자친구가 계속 뭐냐 물어봐. 그런 얘기도 했었어. 야, 나랑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데려다. 아니 아니 데려다 넣으면 진짜 재밌게 한 이야기 3시간 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만 가지고도 진짜 하룻밤 샜다. 재밌다 이 말이지. 오 맞아 맞아. 우리는 이제 서울 속으로 출발. 오 이거 완전 신기해. 오 신발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 준대요. 완전 짱 신기한데? 이게 서울인가? 서울 숲 도착. 사람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어 우리 저기 가보자. 저기 뭐 해? 그러니까. 이거 또 연못에서 사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지? 야야 진짜 예쁘다 여기. 나우 진짜 예쁜데? 계속 팔에 운동하냐고 계속 알리마. 운동 아닌데. 내 이래서 애플워치를 못 써. 아 좀 어? 멍청해 애가. 자꾸 참견하잖아. 어. 아, 운동 아니? 이러면서. 오, 저 퐁띠인가? 저 뭐야? 아, 캐릭터 이름? 아, 저 뭐지? 퐁, 뭐? 내셋이 아니어서 모르겠어. 핑크퐁. 아, 핑크퐁. 핑크퐁. 핑크퐁 좀 귀여운데? 봐봐. 야, 여기 앉았다? 아이고. 나 여기 앉았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부터 나오게. 빨리 말해. 이제 우리 어디 가는지. 저희는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떠납니다. 들릴까? 한강 도착.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잖아, 그치? 아, 너 3일 됐다고? 3일째 오는 거라고? 오케이. 와, 사람들 진짜 많아. 우선 우리 자리를 잡고 라면을 먹자. 진짜 한강은 이 풍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솔직히 이거면 술 한 잔 먹지 라고 술을 안 먹는 본인이 말함. 저희는 지금부터 라면을 먹을 겁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보일라나? 우리한테? 벌써 먹는 게? 야 원래 내가 진짜 저녁 안 먹잖아. 근데 저녁을 먹는다? 그만큼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지 그지. 맛있게. 아. 역시 밖에서 먹는 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마실래 한 입? 왜 혼자 술 먹어요?
저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아우 야 오랜만에 알코올 냄새 너무 싫다. 너무 싫다. 불나는 느낌인데 거의? 연기가 그냥 아주 그냥 괜히 맥주 괜히 탔나? 식사 끝! 액션! 수능 잘 보시고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이제 여기서 저희는 슬슬 영상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8시 반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갈 거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안녕.